저는 레스토랑 소울의 김희은. 저는 윤대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간은 최대한 소울을 가득 담아서 손님한테 진심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매장 이름을 이제 소울이라고 정했을 때 그 멘트도 너무 좋았고, 한자로 풀이를 하면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 공간에 와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도 음식 먹고 해소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의미를 가진 레스토랑 이름입니다. 네. 아프리카나 소말리아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요리를 해주면은 참 좋아하겠다라는 굉장히 순수한 발상에서부터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제가 주방에 있더라고요. 네.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항상 매번 최선을 다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오늘 내가 이 디시를 만들 때 후회가 좀 덜 남게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하는 근본적인 저희의 이유가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음식을 만든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복 요리는 이제 이름은 미세스 김전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이제 전복, 그리고 톳, 그리고 김, 곱창김 이렇게 세 가지 사용했습니다. 이제 전복은 이제 무와 다시마 잘 감싸서 꼬들꼬들하다라고 정도로만 쪄낸 후에 타임이라는 허브 이용해서 훈연의 과정을 거치고 전복 내장을 이용해서 참깨와 함께 섞어서 개우소스 만들고 곱창 김 파우더와 발효하지 않은 치즈인 마스카포네 섞어서 파도 모양처럼 플레이팅 해봤고요. 백목이 버섯은 살짝 이제 직화로 그을린 후에 레몬 오일로 약간의 산미를 좀 주었죠.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뭐 한두 번 정도 커팅해서 김 마스카포네 치즈랑만 한번 먼저 드셔서 이제 감칠맛을 느끼신 다음에 다음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샤도네이 품종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오크한 향이랑 훈연된 전복이랑 또 굉장히 잘 맞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바닐라의 그런 향은 치즈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디시랑 같이 드시기에는 아주 훌륭한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와인의 이름이 이제 더 아톰인데 2019 빈티지예요. 근데 2019년 저희 소울 다이닝에 딱 오픈을 해가지고 또 뭔가 또 의미가 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9 그쵸? 좋습니다.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제 남편인 윤대현 셰프를 가장 존경해요. 주방에서 같이 일하면은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의연하고 대처 능력이 되게 빨라서 그런 부분 되게 닮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팀원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 아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닮고 싶기 때문에 네 저는 남편의 윤대현 셰프를 제일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거예요. 이거는 꼭 하세요인데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많은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꼭 해외 나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거나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 남편이 윤대현 셰프님이 항상 저한테 명언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라거든요.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남들 뭐 SNS 보면서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고민하는 거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창작자의 또 한 면이 있어야 되고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인 면모도 필요하고 무거운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숙제 같아요. 나에게 셰프란 숙제. 정말 숙제 같은 것 같아요.